자, 1회 1부 리그 노잼님과 영규님의 4강전 매치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누가 결승 가느냐, 진짜 누가 더 진짜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지로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카드를 결정하는 결승전, 결승 진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진짜 노잼이 영균보다 10% 더 잘해서도 안 되고, 영균이 노잼보다 10% 더 잘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뭔가 진짜 정말 진짜 임팩트 있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머네요 오늘. 자, 노잼님과 영균님의 4강전 경기, 첫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저께 영균님께서는 지로님한테 무너졌죠. 자, 아, 자, 영규님은 이루카를 골랐습니다. 이루카의 사쿠라, 뭐 진짜 영균스럽다 조합이죠. 제일 센 조합입니다. 저기 영규님 쓰는 조합 중에. 그리고 노잼님은 사스케의 이타치를 서포트로 넣었습니다. 자, 사스케는 윤회와 만화경사를 한 사스케를 넣었고요. 자, 이제 경기 시작했어요. 아, 시작부터 뭐 지금, 와 진짜 영균스럽네요. 아, 진짜 영, 자, 그쵸, 서포터 잘 피했고요 지금. 자, 공중 평타 좋고요. 야, 기폭찰 한번 코코볼 잘 써줬어요 영균. 카운터 좋습니다.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영균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무조건 지면 안 돼. 그러면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단 말이죠. 트래픽도 많기 때문에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자자자자, 그래 노잼 많이 때리긴 했는데, 어? 영균 지금 데미지 많이 입었는데요? 자, 영균 바꿔치기 없어요. 자, 노잼 들어갈 만합니다. 까마귀 대시, 와 이걸 또, 와 지금 분명히 바꿔찍었고 들어갈 만했는데 카운터도 아니고 오히려 유도를 해가지고 카운터는 데미지를 못 주거든요. 저거를 데미지를 주네 영규님은. 와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하면 상대가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내가 이득이지. 그러니까 불리한 게 이득인 거야 영규님한테는. 아 진짜 대단하네 이런 거는. 그 인생이 진짜 트래퍼네 진짜. 아 진짜 거의 군대 가면은 잘 저기 뭐야 지뢰 설치 잘할 것 같아 아주. 그러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자, 한번 왔어요 노잼. 자, 타이밍 한번 왔거든요 지금. 자, 지금 뭐 아마테레스만 써내가고 있는데, 염등 칼군채치만 써내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노잼님 근데 어찌됐든 체력이 한 줄 이상 지금 확보를 해. 아, 야, 영균의 이루카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노잼님 여유가 생겼어. 왜냐면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댈 이유가 없어. 천천히 즐기면서 죽이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영균은 이제 먼저 이제 상대가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자, 마테라스 막아주고요. 자, 카운터 좋아요 노잼. 너만 카운터 치냐, 나도 카운터 친다. 자, 자신도 카운터 치고 있는 영규. 자, 5인데요 아, 들어가지 않고요. 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노잼. 자, 바꿔치기 많은데. 야, 이것까지 체력 잃으면 정말 힘들어요 영균. 지금 절대 바꿔치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한 평타가 와버리기 때문에, 무한 축구면처럼. 자, 카운터는 좋고요. 아, 가득해졌어요. 아, 무너집니다 영균.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무너집니다. 영균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랩으로 살아나는 영균. 카운터 가드 깨고 이거 오이너야지. 설마 밀어서? 자, 아 무너지네요. 야 근데 노잼님이 잘하네. 지금 판단이 좋아요. 쭉 봤는데 초반에만 이제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캐치해서 그걸 다 극복해버렸어 지금. 캐치 능력이 너무 좋네요 지금 노잼님 보니까. 아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영규님 딱 진짜 4강에서 그치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응원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진짜 좋은 경기를 노잼님 보여주면서 4강에서 결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건 영균이 저 플레이로 진짜 저 플레이를 2부 리그에서 결승 갔고 그러니까 저 플레이가 2부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안 통했던 선수가 바로 지로님이어서 지로님이랑 결승에서 졌었으니까 2부 리그에서 어저께. 그리고 오늘 노잼한테 쓰러졌단 말이죠. 1부 리그에서 4강까지 저걸로 간다? 앞으로 뭐 하나 더 해오면 이건 진짜 파이널 판타지가 몇 가지 갔습니까? 15, 16 이렇게 가잖아. 끊임없이 저 색깔로 가는 거야. 저거 하나로 진짜. 진짜 정말 개성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또 무너지고 쓰러져야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또 다른 또 수를 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경기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노잼님이 강해서 두 번째 경기 레디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안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네 내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비넓기 봐. 해설해봐. 지금 3시간 10분째 하고 있어. 미안해. 자 노잼님은 육도선이 마다네 나루토. 자 영규님은 사쿠라와 서버토론 히나타를 넣었습니다. 히나타가 어린 히나타인가? 아니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인솔 한번 넣었고요. 자 저기 히나타를 저렇게 써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귀찮게 해주고 있는데 자 바꿔치기에서 지면 안돼 영균. 자 바꿔치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영균. 히나타가 히나타가 두 번 세 번 때릴 때는 방향을 바꾸네 유도로. 저게 참 좋네요. 히나타가 발동이 되면 히나타가 계속해서 서포터 인조를 쓰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캐릭터만 다른데 스타일은 똑같아요 영균 지금. 근데 이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노잼이 영균을 분석했다면 영균이 두 번째 경기에서 노잼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노잼의 경기도 진짜 약점이 있다란 말이죠. 그 부분은 조금 확실히 1경기를 지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좀 알 겁니다. 영균님도 단판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침없이 지금 아다라. 자 비었어요. 지금 공간 비었어요. 자 공간 비었어. 아 그러나 노잼이 먼저 캐치. 좋아요. 그러나 영균님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사실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스케를 너무 노잼님이 진짜 진짜 계속 무한축구면을 썼단 말이죠. 그거 빼면 지금 영규님이 이번 경기에서 뭐 그렇게 나쁠 게 없어 지금.
아 지금 가드클래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1경기에는 그렇게 당했지만 2경기에는 그렇게 당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영균이건 바꿔치기 하나로 연달아 3개를 뺐어요 지금. 와 이 선수도 확실히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지금 상대가 어떻게 게임하는지 확실히 안단 말이죠. 아니까 가는 거 지금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 느낌 확실히 달라요 지금. 자 지금도 바꿔치기 불리하긴 합니다만 아 이제 근데 체력이 많이 없어서 버티기 좀 어려 보이는데요.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나 1경기보다는 확실히 성장한 듯한 그런 느낌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잼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시켜야 돼 진짜. 이 대형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좋습니다. 가드클래시였는데 잘 지금 뭐 대처를 했어요. 약간 운도 따른 것 같고요. 가드 깨집니다. 영균 자 아 카운터 좋아요. 불리한 순간 내면 바로바로 뒤로 빼가지고 헐레벌떡 뒤로 재정비하는 모습. 자 카무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쵸 뒤로 한번 빼줘주고요. 자 바꿔치기 있습니다. 자 영균이 그리고 그 와중에 방어력 내롱하나한테 먹었었네요. 노잼님 먹였단 얘기예요. 자 아 지금 뭐 영규님의 지금 가드클래시가 다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죠 지금. 자자자 노잼 재정비하면 지금 역전해 낼 수 있어요. 바꿔치기 하나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잡기 지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잡아주는 플레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공중전 가드 깨겠다는 거거든요. 마다라도 무적은 아닙니다. 자 노잼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카운터 잘 쳤어요. 자 연기 바꿔치기 가드 깼어요. 디모이 와 이런 것도 경기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인가요 영균. 아 노잼님이 또 이걸 또 잘 지금 해주면서 역전까지 했고요. 자 바꿔치기 3개 있습니다. 자 노잼 바꿔치기 줄었고요. 지금은 노잼님이 그죠 카운터 쓰고 바꿔치기만 무조건 남기기만 하면 돼. 바꿔치기만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남기기만 하면 돼요. 영규 너무 쉽지 않아요. 이번 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나선한 피하느라 바꿔치기 다 써버렸고요 지금. 아 각성이에요. 막을 힘이 없어요 지금은. 막으려면 시나타 이런 걸 막아야 되는가 카운터로 막아야 되는데요. 공중에서 죽어요. 시나타가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죠. 아 기적적으로 한번 살아날 뻔하긴 했어요. 그래도 살아날 뻔하긴 했지만 이걸 결국 노잼님이 여기서 영규님을 무너뜨려주며 결국 2대0까지 영규님을 쓰러뜨리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네요. 와 진짜 그래도 영규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하고 싶은 말 방금 전에 다 했습니다. 이 경기 하기 전에 뭐 진짜 이렇게 뭐 개성 있는 선수가 뭐 무너졌다 그래서 또 다른 또 것들을 좀 준비해오면 또 다른 또 이제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전략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잘하는 유저들은 새로운 전략을 많이 두려워하고 거기서 한번 휘청이거든요. 충분히 나루토 리그는 강한 적을 16강이나 8강전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럼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또 뭐 또 영규님도 또 많이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만큼 하셨고 노잼님도 노잼님 중간에 경기 흐름 있는 거 이거 분명히 판단 좋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유미르를 쓰러뜨리고 랭크가 87%인가 승률이 그랬는데 유미르를 쓰러뜨리고 경기하면서 유미르 맞춘 플레이 그리고 영균이 맞춘 플레이 결국 결승 왔단 말이죠. 절대 우연으로 지금 결승전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로를 상대로 희청일 순 있으나 오히려 다전제라면 진짜 여기서 또 얘기 나오네요. 노세돌이 돼야 돼요.
노가리님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노세돌이 돼야 됩니다. 노세돌이 진짜 지다가 한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진짜 지파고 알파고인데 다시 노세돌 진짜 승률을 99%면 진짜 컴퓨터지 뭐. 자, 결승전 매치로 가보도록 하죠.